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에서라고 써있죠. 예. 지리감각이 필요하고요. 추리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예. 695명이 도전했네요. 자,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 대환영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가볼까요? 자,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자, 어디가 나오려나 볼까요? 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길이 널찍널찍하네요. 왠지 미국이 아닐까. 미국의 중서부 T9 에비뉴 T9 4분의 1 마일 미국이죠? 미국인 것 같아요. 마일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그리고 잠깐만. 아, 여기 또 지나갔네. 잠시만요. 지금 표지판 지나갔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A9 T9 에비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보아하면, 와, 이거 보세요. 이야, 좀 산이 조금 있고, 농지도 있고, 약간 남부 느낌이 나는데, 픽업 트럭이 있다. 미국이고요.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Do not enter. 들어가지 말라.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의 남서부, 텍사스주 같은 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중부,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 정도? 야, 곡창이네요, 곡창. 가만있어 봐. 이거 뭘까? 밀인가? 어우, 진짜 황량하다. 네브라스카인 것 같아요. 자, 보자. 미국의 네브라스카. 이 정도. 딱. 찍어보겠습니다. 어, 틀렸네. 완전 서쪽이네요. 어디야, 여기. 와, 캘리포니아네. 야, 여기도 이렇게 사막 같은 데가 있군요. 오. 야, 여기 어디야. 오. 야, 서부는 잘 모르겠다. 예, 저는 완전히 동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거 보세요. 틀리면은, 진짜, 1907km나 틀려가지고. 미국은 진짜 어렵습니다. 미국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제가 미국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데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추기 어려워요. 와, 여기는 여기 또 미국인 것 같은데? 자동차를 보아하니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요. 농구대가 있고요. 미국이죠, 미국. 집안에 농구대 있는 거 미국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캠핑카 있고. 어딜까요, 근데 캠핑카가 있다. 그러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일 텐데. 산이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가 조금 있고, 그러면 동북쪽, 미국 국기가 있죠. 동북쪽이 아닐까. 와, 멋있다. 예쁘다. 와, 캠핑을 되게 많이, 뭐, 배 같은 것도 있나 보네. 호수 같은 게 있나? 호수 같은 게 있고, 그럼 어딜까요? 호수 같은 게 많은 주. 휴양지. 그 다음에, 약간, 침엽수가 조금 있는 지역과 너무 남쪽은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표지판 있었죠? 표지판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어디 보자. 리얼리티. 프로퍼티. 어디야? 지금 북쪽으로 산이 있다. 저기 보면 만년설 같은 것도 있네. 어딜까? 북쪽으로 산이 있다. 동북쪽인 것 같고. 버몬트, 메인주, 뉴욕. 호수가 많은 데가 어디지? 미시간주. 미시간주 호수 많은데? 미시간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틀렸다, 틀렸다. 어디야 또? 또 서쪽이야? 아, 서쪽은 아니구나. 아, 서부네. 어디야 여기가? 아이다호? 그쵸, 여기 호수 근처이긴 하네. 그죠? 그런데 몽트필리어라는 곳이었네요. 아, 미국 자꾸 나오니까 딱 틀리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 여긴 딱 보니까 지금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리고 벽돌 집이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고, 봐. 피자 버거 딜리버리 서비스가 더 스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 듀크 하트. 자, 여러분, 영국인데 영국의 무슨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런던의 남쪽이냐 북쪽이냐 하면서 봐. 이거 좀 봅시다. 지명이 나와 있나? 왠지 해리포터 살것 같죠, 그죠? 영국은. 영국은 이 분위기가 있어요. 자, 시티 센터. 센터 딱 보면 R2로 돼 있죠, 그죠? 이런 거딱 보면. 이런 게다 영국식이라는 걸딱알수 있습니다. 여기 어딜까? 무슨 강일까? 무슨 강인지 알면 대충 견적 나올 텐데. 와, 이거 보세요. 멋있다. 브램턴 에어포트. 브램턴 에어포트. 오른쪽으로 가면 브램턴. 브램턴이 어디야? 강이 있다. 강. 아마 런던보다 조금 입스위치는 아닌 것 같고 비틀쉼 색스모네 서스 던 위치 로에스 그리스토퍼로스 햄스비 아예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스웨이션 스리백턴 피터버러 캠브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콜체스터 이쪽인가 남쪽인가 어디죠? 우체스터 같은 데인가?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브램턴이라는 곳인데, 오, 역시, 근데 미국, 많이 틀렸다. 여러분, 영국, 끽해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위쪽이네. 상당히 위쪽이네요. 그죠? 여기네, 여기. 이름이 칼라일이에요, 칼라일. 야, 칼라일 캐슬이라는 데가 있네. 야, 여기 강이 이렇게 지금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나 봅니다. 그죠? 재밌다. 이 연극은 이렇게 많이 틀려도 3,687점을 받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라운드. 자, 여기 뭐야, 이거. 나오자마자 소가 그냥 떡하니 있네요. 야, 이거 뭐야, 우. 매 하면서, 야, 예쁘다, 소들. 아주 소들 평화롭게 그냥. 야, 이거 뭐, 야, 이거 뭐, 허술하게 이렇게 망을 쳐놔도 도망가질 않네요. 이거 어딜까요? 깨끗하다, 예쁘다. 표지판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라고 써 있는, 람쿨렌? 양치기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너무 깨끗하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고, 침염수가 많고, 그쵸? 아, 유럽인 것 같은데, 유럽에, 네, 엄청 북쪽은 아닌 것 같고, 딱한 네덜란드 너무나 깨끗한 거 보니까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샌드 보세요. 왠지 네덜란드인 것 같은 느낌. 아니, 네덜란드이고 싶은 느낌. 네덜란드였으면 하는 느낌. 네덜란드는 되게 깨끗하거든요. 근데 숲이 울창하네. 네덜란드에서 이런 데가 있을까? 알스바. 네덜란드는 근데 그렇게 위도가 높지 않은데. 아니, 그래도 침엽수가 충분히 자랄 만큼은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오솔길 보세요. 아, 아침에 이런데 진짜 산책하면은, 진짜 폐가 깨끗해지겠다. 그죠?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뭐야. 계속 나와, 계속. 야, 산림욕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진짜.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피톤치드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끝없이 이어지네. 야, 어디. 여기 무슨 이런 데 녹지도 있네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목장 같은 게 있나 봐.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 이런 데도 공터 같은데, 그냥. 야, 여러분,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쓰레기 하나도 없는, 이거. 말끔한 거, 이거. 도로 잘 치워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야.
왠지 네덜란드일 것 같아요. 네덜란드로 찍어볼게요. 40초밖에 안 남았네. 네덜란드에 숲이 많은 지역이 있나? 이런 데가 숲이 많네. 이런 데 한번 찍어볼까요? 아, 네덜란드가 아니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야 되네요. 아, 스웨덴이었나? 야, 스웨덴이 너무 좋다, 여기. 어디야? 와, 진짜 다 울창한 숲이네요. 야. 여러분, 스웨덴이 진짜, 환경도 끝내주네요. 여기가 타베르크라는 데가 있네. 야. 만점 넘었나? 9,205점이네. 예. 아무리,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뭐다 가려져 있어요, 이건 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다 가려져 있어, 이렇게. 이거 뭐겠다. 여기 보니까 러시아가 딱 나오네. 러시아인데, 여러분, 러시아인데, 침입수가 별로 없네요. 남부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저 그루지아 이쪽 같은데? 저 급수탑 같은 것도 보이네. 급수탑 같은 것도 보이고, 농업지대네요. 그죠? 왜 급수탑 왜 가려놨지, 저거?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거? 가보죠, 뭐.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남쪽인 것 같아요. 러시아 너무 넓으니까. 이건 뭐야? 워치타워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군사시설인가 보죠? 이거 뭐, 군사시설인가 봐요. 와, 뭐 들어가긴 했어. 여기 못 들어가. 이거 수문 같은 게 있네, 수문. 아, 그래도 조금 치일 수도 있구나. 국경인가? 국경인가? 러시아가 어디? 카자흐스탄의 국경? 폴란드의 국경? 아니야, 근데 벨로루시 같은 데도 끼릴 문자 쓸 텐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건 찍어야지, 뭐, 어떻게. 러시아. 그거 비슷하고, 와, 이거 봐. 대충 찍었는데 제일 점수가 높게 받았네요. 거의 모스크바 근교군요. 여기 뭐가 있지? 아, 여기에, 여기를 지키는 무슨 그런 건가? 모스크바 강? 와. 야, 여러분, 이거 엄청 길다, 모스크바 강. 우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 와서 호수가 되네.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좁게 들어가네요. 와, 댐이 있는 건가 보다. 저 뭔가 이런 게 있나 봐. 모스크바가 이게 그건가 봐요. 모스크바의 젖줄인가 봐. 그죠? 모스크바에 그걸 대주나 봐요. 식수 같은 거쭉 흘러 들어가네. 야, 엄청 기네. 모스크바 강에서 모스크바라는 말이 나온 건가? 모스크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구나, 모스크바는 어디야, 도대체? 여기까지, 모스크바, 여기까지, 여기에 우를 대주는 그런 수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그쵸?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와. 자, 그래서 오늘 다 해봤습니다. 몇점 맞았나? 13,000점. 오늘 좀 점수가 좀 낮네요. 네, 내일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